여러분, 다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은요, 김장김치가, 맛있는 김장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햄버거로 저녁을 때운 하루였습니다. 다들 우리 저녁은 뭐 먹나? 맨날 그 고민이잖아요. 다부댁이 오전에 영상에, 아, 제가 오늘 농장을 다녀올까? 막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라고 했는데 제가 한 2주 동안 농장 구경을 안 갔잖아요. 사실은 정말, 구경만 하려고 했지만, 가서 보니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다녀온 농장 소개를 하면서 제가 다육이 얼마에 어떻게 구매해 왔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깜짝 놀라셨죠? 네. 자, 네. 제가, 오늘은 어디를 다녀왔냐면, 그 강동구 암사동, 에 소재한 육남매 다육농장에 다녀왔어요. 그 다육농장은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고 사장님께서 유튜브를 올리시기도 하세요. 제가 어떻게 거기를 알게 됐냐면 제가 유튜브를 보고 알게 됐어요. 자, 저처럼 직장생활을 하시는 그 다육맘이거나 주변에 농장이 많이 없는 그런 그 저와 같은 사람들은 정보를 인터넷 검색으로는 진짜 하기가 어렵고요. 그 유튜브 농장 소개를 해주는 영상을 보고 그 농장에서 어떤 다육이가 괜찮구나라고 하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좀 약간 그 다른 유튜버님들과 많은 교류가 없다 보니까 다른 분이 영상에 올린 그 농장을 가서 구매를 하고 그 농장을 소개하는 게 신뢰가 된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그 이제 그걸 알게 된 다음부터는 참 농장을 다니는 일이 정말 많이 이렇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 농장은 다른 분들께서 다녀가신 농장이 아니고 사장님께서 영상을 올리시는 농장이었고 사장님께 제가 영상을 좀 송출해도 되겠냐라고 했을 때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 여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거요. 여기가 그 딱 가서 내려서 보시면 그 오픈 이벤트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픈을 제가 봤을 때 9월 달인가 오픈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요 다육이는 1,000원짜리 다육이에요. 요거 아보카도 크림하고 루비 틴트. 요거 요게 1,000원짜리 그 매대에 있었던 그 다육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거 사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이는 못 샀고요. 요거 이렇게 샀어요. 그 사장님의 영상을 가서 보시면 더 많은 다육이 구경하실 수 있고요. 전화 주문도 받아주고 계시고 세트 판매도 하고 계세요. 자, 저는 농장을 다닐 때요. 모든 농장이 다 똑같이 저렴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런데 특정 농장에 특정한 다육이가 더 좋거나 조금 더 저렴하거나 하는 경우는 있답니다. 그 하나 사면 2,000원이고 세 개를 사면 5,000원인 다육이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서울 근교에 있는 농장도요, 막 네 개에 5,000원씩 이렇게 할인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요거는, 세 개에 5,000원. 계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세 개에 5,000원짜리입니다. 제가 세 개에 5,000원짜리 국민 다육이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이 다육이들은 국민 다육이고요. 세 포트에 5,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다육입니다. 한 포트만은 2,000원에 판매를 하고 계시거든요. 되게 좀 제가 딱 보면 국민 다육이 생각보다 많이 안 샀죠. 정말 많이 골랐었는데요. 계산하면서 제가 계속 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더 이상은 그렇게 해갖고 뺀 다육이가 한 8개? 9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정말 골랐다가 공간이 정말 안 되는 거. 이제 그런 다육이들은 제가 심지어 좀 뺐답니다. 대단하죠? 자, 요거는 세 개에 5,000원짜리인데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이 온슬로우는 제가 초록둥이 온슬로우를 사서 한번 다시 제가 예쁘게 키워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 도테랑은 저희 엄마가 또 요 도테랑을 이게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요 도테랑 엄마가 고르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고른 걸 제가 이분의 영상을 보고 어떤 그 다육이 때문에 제가 이 농장을 결정적으로 가게 되냐면요. 다른 창도 있었지만은 자, 이 농장에서 지금 원패초를 판매하고 있고요. 원패초하고 요 예쁜 릴리시나를 지금 판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릴리시나를 키워봐서 제가 알아요. 요게 얼마만큼 예뻐지는지. 그래서 요 릴리시나하고 요 원패초 때문에 갔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이 원패초 예쁜가요?
안 예쁘죠? 이 원패초는요, 꽃이 너무 예뻐요. 제가 지난 봄에 이 원패초를 키워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꽃이 피잖아요. 그럼 꽃이 오래 가고요. 그 칼랑코에, 얘가 칼랑코에 그 속이거든요. 그래서 요 꽃이 굉장히 예쁘답니다. 오래 가고. 그래서 제가 그 꽃이 지고 나서도 계속 원패초를 찾아다녔었는데, 요 원패초도 나오는 시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꽃이 딱 피기 전에 얘를 판매를 해요. 왜냐면 얘가 다른 다육이처럼 물이 드는 그런 다육이라기보다는 꽃이 예쁜 다육이기 때문에 요 원패초는 한번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영상에 제거 원패초의 꽃을 한번 띄워봐 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요 원패초는 한번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육이가 예쁜 꽃을 피우는 다육이가 많아요. 모건뷰티도 그렇고 신동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는 다육이가 많이 나오는 시즌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요 릴리시나도 세 포트에 5,000원에 저는 사왔습니다. 아, 저만 그렇게 살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전화 주문도 받아주세요. 근데 제가 막 요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저랑 똑같은 그 얼굴에 똑같은 사이즈를 저는 가서 현장에 가서 골라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꼭 이렇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패초도 소개해드렸고. 아, 이 블루 서프라이즈는 약봉의 감초예요. 제가 전에 올린 영상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다육이는 뭡니까? 라고 했더니 정말 많은 댓글, 마디바부터 해가지고 블루 엘프 가장 사랑하시는 분, 살구미 임금 가장 좋아하시는 분, 저처럼 파랑새 제일 좋아하시는 분 정말 많으세요. 정말 다양한 사연. 근데 사연이 있는 다육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사줘서 너무 예쁜, 혹은 우연히 드리게 돼서 너무 예쁜, 이렇게 사연이 있는 다육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 블루 서프라이즈, 제가 블루 서프라이즈를 제일 좋아할 거라고 추측하신 분이 계시대요. 사랑해요. 당연히 너무 좋아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각별히 애정이 가는 이유는 파랑새가 제가 1세대, 제 1세대 다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얘는 제가 나중에 구매를 했어요. 나중에 구매를 해갖고 키운 그 블루 서프라이즈예요. 약방의 감초처럼 보면 안 사오고 못 빼기는 하나라도 이렇게 집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블루 서프라이즈도 하나 구매를 해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스노우 바니. 이 스노우 바니가요 너무 야무지니 너무 예쁜 거예요. 요렇게 있어도 이렇게 얼굴 크게 두 개가 있어도 요게 한 포트에 2,000원, 세 포트에 5,000원이에요. 그러니 이걸 안살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요거는 또 제가 또두 포트를 샀네요. 자 요게 스노우 바니고요. 그다음에 자 펜지. 자 여러분 제가 펜지 약간 냉해 입은 것 같다고 보여드렸잖아요. 그 펜지는 제가 동네 화원에서 2,000원 주고 커피컵에 해서 제가 1년 동안 키웠던 펜지고요. 얘는 지금 묵둥이 펜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펜지가 물들이기가 여러분 좀 힘들어요. 이렇게 얇은 입장에 형광빛이 도는 다육이들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물이 드는 거는요. 얘가 조금 많이 살았단 얘기예요. 펜지가 어린 펜지는요. 요런 색감이 나요. 요런 색감이 나고 약간 좀 살은 세월이 있는 펜지는 요런 색감이 나면서 끝이 요렇게 물든답니다. 펜지 입장이 조금 얇고 형광빛이 도는 매력적인 다육이이랍니다. 펜지도 하나 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미나 요 미나도 요것도 3개에 5,000원에 포함되어 있는 다육이에요. 이거 말고도 미나가 막 철화도 있고요. 군생도 있고요. 자, 철화 군생, 그러면 사이즈 어떻게 있어요? 조금 작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얼굴 하나는 진짜 요만해요. 얼굴 하나가 요만한 거. 그런 미나도 있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착하죠? 깜짝 놀라셨죠? 요번에 가서 제가 똑같은 거를 세 포트를 집어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알이나예요. 히알이나인데 여러분 보면 느낌이 요 히알이나 어떤가요? 정말 단단하고 색감도 예쁘게 물들 것 같고 딱 보기에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요거는 군생이에요. 요거 하나 자고 있는 거 골랐고요. 요거는 얼굴 자체가 너무 좀 예뻐가지고 요거 정말 반듯하게 너무 예쁘게 생겼죠. 그래서 요 히알이나 세 포트가 그러면 결국엔 5,000원이란 뜻이겠죠. 그 다음에 제가 요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레드 이글이에요. 이 레드 이글이요. 제가 영상에도 담았을 때이 레드 이글을 제가 계속 그 앞을 왔다 갔다 했답니다. 제가 지금 레드 이글 대품 큰거 키우고 있잖아요. 요 레드 이글도 세 포트에 5,000원에 포함되어 있는 레드 이글이에요. 얼굴이 하나짜리도 있지만 요렇게 대부분 다 군생. 대부분 다 군생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정말 잘 예쁘게 키워보고 싶습니다. 자, 농장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다육이를요, 덩치를 키울 것인가, 혹은
단단하게 굳힐 것인가를 선택을 하는 거는 내가 어떤 흙에 그 배합하고 물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다육이는 일단 조금 키운 다음에 굳히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이렇게 목둥이들은 이제 가져와서 바로 굳히기를 해도 되겠죠. 자, 오늘 제가 6남매 다육이 먼저 소개해드린 건 국민 다육이 한 포트에 1,000원짜리 세 포트에 5,000원짜리 다육이를 이렇게 먼저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창과 가격이 약간 있는 다육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 이어서 영상이 너무 저는 긴 게 여러분께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또 제 영상 짧다고 길게 찍어달라고 말씀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님도 계시네요. 자, 이어서 바로 업로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